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떤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까?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유 없이 생겨나는 걱정과 두려움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과 즐거움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근심과 걱정 속에 착한 마음은 사라지고 만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단속하여 악에 물들지 않게 하라.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슬프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생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 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초해지리라. 그러나 지난 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도 말고 원한을 품지도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도 말아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천리길 만리길이다.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배품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려 다른 일을 존중하고 겸손해라. 비가 그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하니 비바람 몰아치는 인생의 폭풍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100가지는 알 한 가지 행을 하지 못하면 100가지 아는 것이 짐이 되어 편안한 날이 없는 것이며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만 가지 행위에 고달파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어떻게 이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범인도 없다. 어떻게 하면 현생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 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초해지리라. 그러나 지난 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도 말고 원한을 품지도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도 말아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천리길 만리길이다.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석가모니 인생명언.